안녕하세요. 이시아입니다. 이제는 정말 100세 시대입니다. 제가 한 코로나 전에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이 모두 모였는데 우리 녀석들 보니 뭐 멀쩡해요. 그래서 내가 야 이놈들아 언제 죽어도 그렇게 멀쩡하냐 그랬더니 이 녀석아 너는 여러분 좀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이제 올해 88세입니다. 그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도 다 88세죠. 멀쩡한 겁니다. 멀쩡해요 진짜. 저는 그래서 그게 참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거리다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. 이게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그렇게 오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. 여러분 저만 하더라도 명색이 의사라는 녀석이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은 정말 몰랐어요. 이 백신을 맞으라 그러길래 그 백신을 그 영감들 왜 먼저 맞추나 저 젊은 사람들도 좀 맞추지. 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. 그래서 저도 저 다 맞고 난 후에 젊은 사람 다 맞고 그 남거든 나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는 아직은 맞지는 않았습니다. 요즘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느냐면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법제정을 하자. 그래서 참 여러 아주 명사들도 또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. 최소한 연명치료를 하지 말자. 이 울면서 태어났어요. 선택권도 없어요. 뭐 내가 이런 부모 밑에 또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그래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. 소설 작가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. 울면서 태어나서, 울면서 살다가, 울면서 죽는다. 제가 왜 요즘 그 연명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정말 사람이 죽을 때는 좀 자기가 선택권이 있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하고 정말 웃으면서 그렇게 좀 갈 수 있으면 좋겠다. 여러분,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또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일도 많이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죽을 때는 그렇게 힘들게 죽도록 만들어놨는지 저는 그게 이상합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죽을 때를 보면은요, 아주 숨이 가빠요. 정말 아주 돌아가시기가 너무너무 미련스럽고 이 돌아가시기 힘듭니다. 그래서 이 가족들도 너무 그게 안타까워가지고, 아이고, 이제는 아버지, 그럼 이제 가십시오. 심지어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굉장히 힘든 호흡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을 때만이라도 좀 자기 뜻대로 좀 죽을 수 있도록. 여러분, 저 에스키모 사람들은요, 이 참 죽을 때쯤 되면은 동네 사람들이 이 눈 서론에서 이 잔치를 벌리면은, 그럼 이 영감님은 혼자 스며시 잔치를 듣고만 저 서론 속으로 아주 사라진다 그래요. 참 그런 것도 참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, 참 사람 죽을 때는 뭐 친구들도 저희 참 같이 온 가족들 모두 모이면은 자, 내 먼저 가네. 그렇게 하고 좀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난 아직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. 게으리는 이 연명치료는요, 이거는 정말 안 해야 됩니다. 이제 법적으로는 아직은 그게 위법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법적으로 연명치료는 이제 자기가 원하면 또 가족들이 동의를 하고 의사가 인정만 하면은 연명치료만은 이 환자가 좀 골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그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요. 내가 정말 이 면역력만 튼튼하면은 웬만한 건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. 우리는 뭐 어떻게 됐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는 뭐 100세 시대가 눈앞에 왔습니다. 이거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사람이요. 저도 정말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. 이렇게 오래 살 줄은 정말 몰랐어요. 자, 그리고 살아있는 걸 죽을 수도 없고,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도 사람답게 좀 살자. 그리고 이제 죽을 때는 품위 있게 그래 죽자. 저는 이 노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연명치료 받고 싶으냐, 그래도 그렇게 가면 더 살고 싶으냐,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. 그런데도 누군가가 이걸 법제화해서 딱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아직은 없습니다. 그래서 외국에는요, 또 그런 정말 참 이 안락사를 하는 심지어 그런 데도 있습니다. 이제 앞으로도 우리도 이제 그런 일도 하고 그러면서 좀 이 참 예방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정말 이 면역력을 좀 튼튼하게 하는 이제 그런 정말 생활을 할 수 있고 그걸 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,
대체로 예방에 대한 개념이 아주 취약합니다. 예방을 잘 안 해요. 그렇게 우리가 좀 우리만큼 이 안전사고가 많은 나라가 또 있을까요? 뭐 이 교통사고부터 시작해서 건설 현장부터 시작해서 불 화재 나는 거 이게 수월합니다. 우리가 너무 엉성해요. 예방에 관한 설마 그러다가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은 설마가 없습니다. 이건요 집이라도 무너지면 또 새로 짓죠.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. 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프면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. 평생을 정말 그렇게 그 참 아픈 것과 함께 고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. 웃으면서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우리가 좀 건강을 잘 좀 다듬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면역력이 튼튼해야 된다. 그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